내가 이게 붙어가지고 여기 해봤자 극기밖에 더 안 돼. 극기밖에 더. 못해. 이거 얘도 안 아프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클린치에서 내가 완전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상대 무릎 칠 때는 내가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은 이만큼은 빠지는 거야. 그죠? 이만큼 빠지는 거야. 내가 붙어있다가도 엉덩이만 뒤로 빼면은 한 발만 스텝만 뒤로 빠지면은 치는 거야. 여러분들이 샌드백이든 뭐 무릎을 칠 때 그냥 치는 연습을 그래도 뒤로 빠졌다가 스텝이 발이 내가 이렇게 붙어있다고 해도 내가 한 발만 이렇게 뒤로 빠지면은 골반만 이렇게 열어도 이만큼 뭔가 나와. 그죠? 공, 여기서 골반만 뒤로 빠져도 붙어있던 똑같은 내 이발은 안 움직여. 축발은 여기서 내가 이 골반만 뒤로 빠져도 이만큼 거리 나오는 거. 여기서 치면은 여기에 맞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올린단 말이야. 빼는 동작 없이. 뒤로 빼는 동작이 없이 그냥 올리니까 긁는 거야. 뺐다가. 뺐다가 빵. 뺐다가 치는데 뺐다가 칠 때도 내가 가슴으로 상대 가슴을 살짝 눌러. 그러면은 상대방이 눌리기 때문에 안 붙는단 말이야. 빵. 그러니까 클린치에서 바짝 붙어있을 때 무릎을 칠 때는 발을 빼줘. 빼줘서 쳐서 공간이 나오고 발을 뺀 상태에서 여기서 뺀 상태에서는 여기서는 돌리기만 하는 거야. 내가 이게 굽혀져. 여기서 뺀 다음에 이거를 내가 또 골반을 넣어버리면 좁잖아. 좁아져. 그러니까 여기서 뺀 상태에서는 빵 돌리기만 하는 거야. 빵. 이해가요? 이해가? 힘써요. 나 이해가게 해줘. 이해가 안 가고. 자. 내가 완전 붙어있는데 무릎을 치는데 붙어있어. 뺐지? 뺐지? 뺀 상태에서 무릎을 뾰족하게 최대한 뾰족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여기서 칠 때는 원심력만 이용해서 빼고서 내가 다시 이걸 누면은 다시 골반을 붙여버리면 거리가 안 나온다. 뺀 상태에서 빵! 무릎으로만, 그러니까 골 회전으로만 뺀 상태. 이게 봤어요 이제? 예스. 알죠? 이게 옆으로 치는 게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딱 볼 때 세 안 세 보여. 이렇게 돌려 치는 게 이게 뭐가 세? 안 세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딱 찍으면 임팩트 주면 엄청 아프거든. 아프단 말이야. 아래서 위로 치는 무릎이 세지만은 이것도 딱 이것도 잘 쳐야 돼. 그럼 붙어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무릎 치는 걸 연습하시려면은 뺀 상태에서 이거 잘 돌려야 돼. 엉덩이 들어가지 마. 이거 아래서 위로 치는 것만 골반이 엉덩이가 들어가는 거지 옆으로 치는 거를 자꾸 엉덩이를 늘려고 하니까 이렇게 치니까 여기에 맞는 거야. 여기서 빵 이렇게 돌려야지. 웅크린 상태. 내가 공간을 만들었는데 공간 만들 속에서 이렇게 찍어버려야지. 이해가? 그 다음에 내가 클린치 하는데 상대방이 막 잡았어. 바짝 잡았어. 공간이 내가 나야 돼. 공간 나야 돼. 여러분들 클린치 할 때 목 잡아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목 제가 말하고 다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붙어있는데 아니면 허리를 잡든지. 내가 잡아버려야지. 자, 안 잡고 막 이러고 있어. 이거는 쉬어. 뭐 애무하는 거지 서로. 내가 붙어있으면 목을 잡든지 아니면은 허리를 잡든지 제압을 해주는 거야. 제압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잡히 이렇게 완전 붙어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허리 위쪽, 바디 쪽으로만 무릎을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칠 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롱볼로 나오는 거야. 이런데, 이런데 쳐도 되고. 내가 이거 한번 툭 쳐주고 공간 나면 막 쳐도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클린치를 했을 때 내가 이게 거리가 안 가면 이것도 쳐줘. 툭. 툭 쳐줘. 신경 쓰게끔. 툭, 툭. 이렇게 하면 공간 나잖아. 다리를 툭 이렇게 맞춰서 공간 나냐. 여러분들 킥 더블 킥 빵 이 스텝 알죠? 이거 응용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툭빵 공간 나잖아.
여기서 툭만 해주면 빵. 근데 여기서 내가 툭만 치는 게 아니고 툭 칠 때 어제 배운 거 있죠. 손을 여기 내려주게 올려. 빵. 그럼 공간 쉽게 나누. 공간 내가 만드는 거야. 공간 내가. 내가 이렇게 잡혔어. 이렇게 잡았어. 근데 붙었어. 상대방이 나한테 떨어지면 무릎 맞을까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팔꿈치 안으로 넣어. 그래서 안으로 넣어서 내가 이렇게만 해줘도 공간 나온단 말이야. 이만큼 공간 나오잖아. 한 뼘만 되면 못 친다니까. 바짝 붙었어. 얘가 이렇게 잡았어. 내가 보고 제압했어. 근데 내가 이게 넣었어. 그냥 밀어. 너 잡아봐. 해봐. 얘 안 떨어지려고요. 나는 이렇게 눕는 거야. 눕는데 목을 제압을 해서 내 어깨로 상대 턱을 돌려. 그러면은 목만 제압되면 내가 공간을 만든다니까. 물론 뭐 헤드기어를 끼고 하면은 그게 잘 안 될 수 있지만은, 자, 그냥 이렇게 크리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뭘 하려고 그래. 하려고 하면은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힘만 주고 있어. 그냥 나한테 안 걸릴 생각만 하고 있어. 이러고 있으면 내가 어깨를 이렇게만 넣어도 그게 불안한 거야. 여기서 어깨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해도 상대 얼굴 아니면은 내가 턱 밑으로 넣는다면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만 해도 지켜주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타 올라타 올라타도 올라타도 공간이 나온단 말이야. 이해가? 붙어있을 때 내가 그냥 치면은 의미 없어. 무슨 이게 몸파워가 나와. 공간이 나와야지. 현관각까지는 공간 나오는 일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공간 만들었으면은 여기 칠 때 이렇게 치니까 그거야 맞는 거지, 지금. 공간을 만들었으면 여기서는 무릎만 찍어. 무릎만 찍어. 무릎만 나가는 거야. 떨어져 있을 때나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붙어 있는데 여기서 공간 만들어서 다시 공간을 넣어. 공간을 죽여버려. 허를 넣어서. 허를 뭐 하는 거야? 내가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 빵이지. 천천히 보여. 공간 만들었으면 막 다리만 나가야지. 공간을 만들고서 다시 붙여. 안 맞아. 내가 공간을 만드는 것도 다양하잖아. 빵! 돌려서 만들. 내가 붙어있는데, 붙어있는데, 우리 어제 클린치 한 거 돌렸어. 나오잖아, 공간. 붙어있는데, 어제 클린치 한 것처럼 돌렸어. 공간 나오잖아. 돌려도 공간 나와. 공간 내가 만드는 거야. 서로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붙이려고. 이거 내가 이거, 상대방 다리 바깥으로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상대방 내 좀 보시나 이렇게 했잖아요. 너 목줄라고 해봐. 너 목줄? 내가 치자. 내가 치지. 칠 때 봐봐. 얘 얼굴 쪽 봐봐. 내 어깨가 튀어. 어깨로도 턱 들어주면서. 정신 못 차리게 해야 돼. 여러분들 뭐 씨. 이거 뭐 얘랑 연애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링에서. 응? 내가 요거 하나에, 요거 툭 요거 하나에 얘는 바디 맞는 거야. 빵! 빵! 여기. 이거 하나에 바디 맞는 거야. 쓸 거 다 써야지. 그 다음에 전에 알려준 거 있죠? 턱으로 이거. 턱으로 여기 눌러서 내려. 아프다니까? 빵! 빵! 여기는 턱으로 찍는 것도 해야 되고 어깨로 올리는 것도 해야 되고 붙어있을 때는 내가 공간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 여기에 신경 한번 쓰게 하고 쳐가지고 어깨로 턱 쳐가지고 여기에 신경 쓰게 하고 그 순간적으로 얘가 바짝 붙어서 수비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못하게 해야지. 수선해야 돼. 내가 여기 한번 쳐줘서 여기 신경 쓰게 한 다음에 빵! 또 여기 신경 쓰게 한 다음에 빵! 그럼 또 여기 차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차려고 생각할 때는 돌려버리. 똑같은 거, 여기서 무릎 치는데 내가 빵! 빵! 치는 척 하면서 돌려버릴 수 있는 거거든. 상대방 공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엉덩이가 스텝 한번 골반 빠져줘야 되고, 여기서 골반 들어가면서 친다고 아니면 그냥 무릎만 치는 거. 그냥 무릎만. 공간 만들고 돌려칠 때도 무릎만. 엉덩이 뒤에. 엉덩이 뒤로 빠져. 여기 위치 그대로. 위치 그대로. 빠졌어. 위치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붙어서도 골반을 늘려고 하니까 거리가 안 나오는 거. 알겠지? 어차피 이렇게 완전 붙은 상태에서는 얘 쳐가지고 이거 캐어 한 마리 안 나와. 무릎 정말 잘 치는 애들 아니에요. 알겠죠? 고생하셔야 돼요. 그래서